서급을 받으니, 서급이란 말은 징시장이 편지를 보낸 것을 서급이라고 해요. 편지 쓴 것을 서술해서 미쳤단 말은 대해가 편지를 받아본 것이 급이죠. 서는 징시장이가 편지 쓴 서술이 서가 되고, 그 편지가 대신한테 미쳐 왔으니까, 도달이 되었으니까 급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서급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서급 두 글자가 다 징시장이 보낸 거죠. 징시장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이글성자는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아보니, 자, 유년으로, 어린 나이로 붙어서 벼슬함에 이르러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약관지 1페이지 끝부분에 모자 유년으로 발심하여 참례 지식하여 구문 차사르니 약관지 후에 지리 혼안으로 소여가야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을 여기서 간단히 자 유년으로 어린 나이로부터서 벼슬함에 이르히 벼슬할 때까지 참례 제대종장이라가 모든 큰 종장을 참례하다가 종장이란 말은 이 종법에 대해서 집을 짓는 목수와 같은 장인과 같다 해서 종장이요. 종장이란 말도 좋게 말한 말이죠. 작가가 되어야 종장이요. 선종에도 작가가 된 사람이 종장이고, 이 교종에도 작가가 된 사람을 가가 객보다 낫죠. 가가 객. 선가가 나은 거요. 선 객은 좀 못한 거요.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하죠. 작가가 된 사람. 하나 집을 이룬 사람을 화가니 서가니 하지요. 그와 같이 선도 제대로 이제 선을 공부해서 가를 이룬 사람을 선가라고. 선객이라면 좀 낮추는 말이라요. 선객은 아직 떠돌이, 돌팔이 같은 참선을 해도 떠도는 그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선객이라. 선객보다는 선가가 더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검객, 칼 쓰는 검객도 떠돌이 그냥 칼만 잘 쓰지 제대로 작가는 아니라 자객같이 그래 객이 좀 낮은 거예요. 가보다는 종장이라고 할 경우는 종장은 작가가 된 거예요. 옛날은 큰 강백을 이력종장이라고 하죠. 이력을 바치고 그 하나의 종장이 되면 이력종장이고, 또 조사선을 공부해서 조실이 된 사람도 종장이라고 하죠. 선문의 종장이라, 선문의 종장이 되든지 교문의 종장이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식들이 다 종장이요. 모든 큰 선지식 종장들을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벼슬하고 좀 다른 길로 빠졌어. 삼천포로 빠진 거죠. 징시장이가 중간에 과거와 고난은 불인바 되었으며, 불인력자는 과거를 벼슬을 하고 또 장가 들고 결혼해 가지고 거기에 끄달림을 받은 거죠. 끄달림을 받은 것을 불인력자, 사역당하는 거, 역사를 당하는 거. 그게 되었으며, 또 악각과 악습에 이긴 바가 되어서, 악습이라서는 좋지 못한 거죠. 좋지 못한 지각이나, 좋지 못한 관습이나, 옛날 문명 업습에 끄달린 거죠. 거기에 이긴 바가 되어서. 이길 승자는 악지, 악각이 징시랑의 본래 순수한 마음을
능가한 거죠. 대해가 즉 말하면 징시량에게 악지 악각에게 극복당하는 것을 말한 거죠. 이긴 말한 말은 악지 악각이 징시량의 본래 순수한 그 자체를 능가한 거죠. 이긴 바가 되어서 능히 순일하게 공부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으로서 큰 죄를 큰 죄가 된다고 큰 죄로 여겼으며 징시량이 처음 편지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앞에 편지 외에도 또 편지가 있었던 건데 그 편지는 지금 실어놓지 않고 앞에 편지 하나만 실어놨어요. 밑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온 것 보내는 또 능히 무상세간이 가지가지 허황함이라 하나도 가히 즐거움이 없는 것을 매우 생각해서 무일 가락하야 인달은 빼요. 무일 가락하야 도록 고치세요. 이 말은 저 앞에 부분에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앞에 편지에는. 그러니까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다른 편지 중에 나온 말인데 그 편지는 여기다가 실어놓지 않았지. 징시량이 그 다음 편지에 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무상세간이 가지가지 허망해서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을 진술했는데 그 편지는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요. 통념은 징시량이가 통념한 거죠. 덧없는 세간이 가지가지로 허망하고 헛되고 또는 허반해서 하나도 가히 즐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없음을 통념하여 전심으로 온전한 전적으로만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일단 대사 인연을 궁구하고자 한다 하니 매우 병성어 뜻에 맞다. 맞이랍자. 일대사 인연이 바로 이 참선 생사타파하는 그런 공부죠. 그것을 전적으로 연구해서 알려고 한다고 그렇게 징시량이 그런 편지에 그런 말을 했으니 그거야말로 대단히 참 나의 뜻에 맞다 그 말이요. 병성은 대스님 자기 자신을 병성이라고 했죠. 꼭 병이 들어서만 병성이라고 안 써도 되죠. 나이가 적어서 소승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나이가 많더라도 큰 스님 밑에서는 소승이라고 해요. 어? 자기를 낮추어서 소승 문안드립니다 하지. 나이가 한 50, 60이 되어도 더 높은 스님한테 가서는 소승이 문안드립니다 그러지. 소승이라도 하고 또 자기가 공졸하지 않아도 자기 몸을 낮출 때 졸승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제 병성은 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병신이라고 그때는 아마 고랑고랑 아팠는가도 또 모르지 사실은 사실은 그 깊은 내막가 몰라도 겸손해서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좀 아파서도 병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 졸성처럼 졸성이나 소성처럼 보통 그렇게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납승이라고 쓰면 돼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쓰대요. 참선하는 스님을 선승이라 공부하는 스님은 교승이라고 해야 할 텐데 교승 교승이라고 안 쓰고 옛날에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났어. 요 말은 나 요즘에서 나 보는 말들이요. 학승이라고 막 쓰대 신문에다가. 학승은 학인이라는 그 학자와 같아가지고 좀
어감이 재미 좀 없잖아요. 학생처럼, 저 국민학생, 뭐 중학생처럼 학생이란 말을 쓰더라고. 아마 학자라는 학자 스님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든가는 몰라도 선승하면 교수이라고 써야 맞다 말이야. 학생이란 말은 좀 말 어감이 요즘에 학생 같은 취급을 할 경우라면 조금 어감이 좀 교승만 못하죠. 교승은 좀 품위가 있는데 학생한테 이제 배우는 학생들처럼 국민학생들처럼 학생이란 말은 조금 어감이 덜 좋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병성처럼 그러한 의미로 전 거죠. 연이나 기사인이라 악록유생이요. 그러나 이미 천디가 되었습니다. 사인이란 말은 천디 사람, 천디가 되었다는 것은 인사나 사인이나 같은 말이죠. 과거와 혼안에 그달렸다고 그 말에 관해서 지금 말한 거죠. 선비가 되었습니다. 녹을 우러러서 생계를 살아가며 사는 것을 한단 말은 살아간단 말. 관록을 먹어가지고 관록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으로서 생계를 하지만은 선비는 배설해 가지고 관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 옛날은 직업이 사람공상이니까 옛날은 직업을 네 번째가 이 장사꾼이요. 지금은 장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사는 벼슬아치나 또는 학문하는 사람이나 기술자나 모두 다 사가 되고 농원 농사 짓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 이건 공업, 상업. 그래서 이 사는 벼슬이나 학자나 녹을 먹는 사람들 이건 다 자기 노력해 가지고 어떤 주로 일을 하지만은 선비는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통솔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록유생이라고 한 거죠. 요즘에는 사가 범위가 많죠. 이발사, 회계사, 괴리사, 변호사 다 이 선비사자죠. 도지사는 일사자지만 기회, 판사, 검사 전부 다 이 사자요. 과거와 혼안도 세간에 능히 면하지 못할 바라. 세상에서 살려면 과거도 해야 되고 또는 결혼도 해야 되고 벼슬도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능히 면할 수 없단 말이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니까 역비 공기죄안을 또한 공허죄가 아니란 말이죠. 과거 혼안 그 자체가 징시랑을 가르친 거죠. 징시랑 그대로 죄는 아니다 말이죠. 아닌데 이 소재로서 작은 죄로서 크게 폭우를 내니 큰 폭우를 낸다면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만 조그마한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일대사 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내니 이게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은 밑에 나오죠. 무시 광대 겁내로 비롯이 없는 시작이 없는 언제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많은 세월이죠. 많은 세월이 광대 겁이라요. 마늘광자입니다. 많고 큰 겉동안 오면서
진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진선지식이란 것은 가짜 선지식도 있지만은 진짜 선지식이죠. 참선지식. 법을 잘 알고 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정기견이 있는 그러한 참된 정말 진짜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승이란 말은 받든다는 뜻이죠. 반야종기를 분섭함이 깊은 것이 아니라면, 아니리자를 거기다 해석합니다. 어찌능이 이와 같으리요. 이끼연자가 어찌연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징시랑을 칭찬하는 말이죠. 징시랑이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크게 공포심을 내는 그것은 끝없는 옛날 옛적부터 광대 겉동안 오면서 정말 참다운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반야종기를 분습한 것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만, 깊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겠느냐. 반야종기란 말은, 반야란 말은 지혜고, 종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인데, 종기는 일체종기니 무슨 종류종자인데, 여러 가지 그 지혜, 사사건건 두두물물을 다 사무쳐 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지나 사지나 열이지나 열양지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기에 속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중생계에 여러 가지 우주만법이 있으니까 우주만법을 다 통달해서 여러 다종의 관찰 또는 통달한 그런 지혜를 종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종기란 말은 일체종기에서 따온 말이죠. 일체종. 일체종기는 일체법을 다 아는, 일체 것을 다 통달해서 아는 그 지혜를, 부처가 되어야 성불해야 일체종기를 얻죠. 도종기란 것도 또 있어요. 길도자. 도종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 부처가 닦는 여러 가지 도의 그런 종류가 가령 84,000 법문이 있죠. 그 84,000 법문을 다 꿰뚫어 아는 그러한 지혜를 도종기라고 말합니다. 도종기. 그러니까 도종기나 일체종기나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입법을 또는 사법을 다 두루 통달해서 아는 그러한 지혜를, 그것을 간단히 그냥 도종기라고, 일체종기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서 그냥 종기라고 한 거죠. 도종기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지가 삼지, 삼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따고 이거 따가지고 그냥 위에 것은 생략해 버리고 종기라고 표현한 거죠. 반야종기. 반야는 인도말로,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니까 두 번 겹친 말이죠. 반야나 종기나 비슷한 건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죠. 반야종기를 훈습함이 깊은 것이 아니라면, 훈습이라는 것은 익히는 거죠. 쪼일 훈자, 쪼여서 익힌다. 불기원이 가까이 가면은 따뜻한 기운이 뻗치죠. 그와 같이 향을 피우면 향냄새가 직접 몸에 묻지는 않아도 냄새가 풍겨서 그 향내가 의복에, 그 사람에게 배어드는, 그와 같이 익히는 것을 훈습이라고 해요. 훈습한다. 치질병에는 그
이렇게 훈약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죠. 사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황문에다 대고 기운을 조이는 거죠. 그러면 따뜻하니 그 약 효력이 치질을 그 병, 그 병균을 다 제거하는 그와 같이 이제 훈습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뜻입니다. 쪼여서 익힌다. 훈습을 하는 것이나 보는 것은 견습이죠. 배워서 익히는 것은 학습이고 여러 번 익히면 복습이고 이 세상은 익혀야만 가능하지 익히지 않고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두고두고 많이 익히는 것을 훈습한다 해요. 연습한 것처럼 연습, 복습, 학습, 견습 하듯이 반야종기를 훈습한 것이 깊은 것이 아니라면 깊이 훈습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낸 거란 말이죠. 어찌니 이와 같으리요.